6월 21일 초아 꽃 핀 거. 저녁인데 얘는 아침 일찍 피는 게 아니라 오후에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. 지금 완전히 꽃이 얘가 한번 폈다가 해서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계속 폈다가 밤이 되면 또 닫혔다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. 초아 꽃이 굉장히 오래 가네요. 정말 너무 예뻐요. 그죠? 초아 꽃 좀 보세요.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, 정말 예쁘다. 지금 여기 꽃봉오리, 이거 봉오리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세요. 엄청 많죠? 이 아이들이 다 피면 굉장할 것 같아요. 진짜 예쁘죠? 초아. 그리고 페랭이 한번 보실래요? 토동사장님이 갖다 주신 이 페랭이, 이게 홉겹이 아니라 겹이에요. 겹. 요. 완전히 얘는 카네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페랭이에요. 진짜 너무 예쁘죠? 지금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네요. 와, 진짜 완전히 이제 땅 힘을 받고, 제가 맨날 땅 냄새라 그랬죠? 땅 힘을 받고 이렇게 이제 싱싱하게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네요. 정말 예쁘죠? 여기 파도 하나 놨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, 와, 요거 빈티지. 빈티지 춘절국도 한 차례 꽃이 피었다가 꽃이 잘 안 물고 얘가 누렇게 죽어가서 땅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. 그랬더니 확실히 땅 힘이 좋기는 좋죠? 이렇게 또 피려고 꽃봉오리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. 얘는 아직 없네요. 근데 얘는 지금 꽃 피려고 꽃봉오리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. 이거 활련화도 화분에 있으니까 영 안 좋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심었잖아요, 밭에다가.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네요. 활련화 이런 거는 이제 따줘야지 또 꽃이 계속 올라오니까. 아, 진짜 너무 예쁜 활련화. 노란색하고 이렇게 오렌지 색깔. 씨방도 이렇게 맺혀 있어요. 내년에는 이거 씨를 갖다가 이제 뿌려주면 요 아이 또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요거 카네이션이거든요. 지금 요것도 꽃대 물고 있죠? 얘는 다른 애들은 나스타인가? 저거는 잘라줬는데 얘는 너무 작아서 안 잘라줬더니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. 요거 카네이션. 이거 진짜 기대됩니다, 요 아이. 왜냐면 이게 겨울을 낳는 애잖아요. 월동을 하는 아이라서 꽃이 어떻게 펴줄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